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여사친 채연이네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채연의 집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채연이한테는 전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냥 잠깐 집 앞에 찾아왔다. 어디냐라고 했더니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지하철 타고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원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왜 기다리고 있냐?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사는 여사친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기.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채원이랑 저랑은 워낙 오빠 동생 사이로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귀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죠. 자, 채원이를 만나러 가시죠. 삐약삐약. 오, 왔다 왔다. 오빠. 오빠 뭐야? 오빠 왜? 왜? 아니 진짜 계속 기다렸어? 응. 왜? 기다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야? 지금 거의 12시 반 다 돼가던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아니 오빠 내가 늦게 다니는 말도 오빠가 뭔 상관이야? 맞네. 뭐야 진짜. 그게 아니라 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오빠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가 더 위험해. 맞네. 아니 근데 전화했을 때 왜 왔냐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아 채연아. 응?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 뭐라고?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하 진짜. 오빠. 오빠, 뭔 일 있어? 어? 오빠 진짜 뭔 일 있어? 오빠 뭔 일 있네? 아니야. 아. 진짜 무슨 일 있었네? 아. 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말할래? 그럼 소주는? 오빠 양주는? 왜? 아 양주는 괜찮아? 양주는 고독가도 같지. 뭘? 그냥 배고프네. 허기지네 괜히. 오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갈래? 어? 밥 있거든? 내가 반찬도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 지금? 응 배고프다며. 아 나 진짜 솔직히 나 지금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왔어. 아니 무슨 일인데? 나 하루만 재워줘. 뭐라고? 하루만 재워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잔다고? 아니 하루만 재워달라고 안 돼? 아니 지금 그만하려고 여기서 지금 한 시간을 기다린 거야 오빠? 넌 내 맘 몰라. 세상은 진짜 더러워. 이 더러운 세상 탓한테. 오빠 왜?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우리 집에서 자는 거랑 지금 뭐가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오빠가 남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 오빠. 그럼 네가 나가. 뭐라고? 네가 나가라고. 내 집인데 내가 나가라고?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그러니까 재워줄 수 있어 없어 그만 얘기해. 아니 근데 집 어차피 방 두 개니까 한 방에 나 자고 한 방에 오빠 자도 되긴 해. 응? 응. 나 자도 돼? 응. 아니 근데 어차피 방 두 개니까는 오빠 배고프다면서 밥도 먹고 가면 되겠네 그럼. 나 남자야. 아니 그럼 오빠 남자지 무슨 여자야 그럼? 그것도 굉장히 강한 남자라고 스트롱맨.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겠어. 아니 나는 굉장히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든지 되게 세게 해. 세게. 잠시만. 뭘 세게 한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어. 양치도 세게 닦고 세수도 세게 하고 발도 세게 닦고 약간 그런 부분.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노채원.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 그럼 내가 뭘 세게 한다는 거야? 아니 그냥.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아니 세게 하는 스타일을 세게 한다 그러는데. 알았어 세게 양치 많이. 아, 너는 해. 세게 안 해? 아 나는 그냥 살살 양치하는데. 아, 살살하는 스타일이야? 어. 살살이? 뭐? 나는 세게 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그 머리 빗는 거 도끼빗으로 세게 빗고.
오빠. 약간 세게 믿는 스타일인데 너 무슨 생각을 하길래 자꾸 그렇게. 무슨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오빠 집에서 다 세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에 와서 뭘 세게 하려는 거야? 아니 무슨 나는 양치 세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뭐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 양치를 세게 하면 뭐 징역 3년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그러니까 오빠 집에서 양치 세게 많이 하라고 왜 굳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우리 집에서 뭐 양치를 세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재워줄 거야 안 재워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재워는 주는데 재워줄 거야? 어 재워는 준다고 근데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나 내일 8시까지 가야 되니까 한 7시쯤 나가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7시에 나가는 거야. 왜? 아, 그냥 7시라는 그 느낌 자체가 별로야. 7시가 느낌이 나는 조금 약간 꺾여있는 것 자체가 6시면 6시, 3시면 3시 45분 45시 뭐. 7시 약간 꺾인 느낌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빨리 나 가자 오빠 지금 늦었어. 아니 근데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어 안 잘래. 아니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그냥 자면 돼 오빠. 가자 가려면 나 안 가. 아니 지금까지 아니 내가 그진 줄 알아? 어 지금 뭔 나 집 있어. 뭐는 소리야 지금? 아니 지금 어? 오빠가 지금 아 너 외롭다 외롭다 하더니 뭐 잠시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 너 나를 좀 어? 세게 좀 이용하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재워달라고 여기서 한 시간 기다렸다며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 하나 있으니까는 그냥 오빠 빌려주겠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른 가자 오빠 가려면 아 잠깐만 왜? 안 간다고 아니 그냥 빨리 가자니까 아니 됐어 나 집 있고 나를 거지로 보지 마 스탑! 그게 아니라 오빠가 지금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방을 빌려준다는 건데 오빠 잠시만 지금 이것도 또 장난친 거야 이거? 왜? 장난치면 안 돼? 장난 맞지? 어 장난 맞아 잠시만 그럼 장난을 치려고 여기서 한 시간을 기다린 거야? 어? 오빠 나 갈래 아 잠깐만 나 갈래 아 나 재워준다며 싫어 오빠 아 잠깐만 야 됐어 야 나 재워준다며 야 아니 나 세게 재워주려고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but you better off eyeing us.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